네, 오늘 신한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김성한 책임 연구원이죠. 미국 주식 전략하고 ETF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성한 책임 연구원과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3, 4분기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50% 정도 발표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를 많이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3, 4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에 좀 걱정이 있었죠. 3, 4분기에 아시다시피 이제 델타 변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과연 마진이 좀 압박받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서프라이즈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미국 증시의 차별적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또다시 S&P라든가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3, 4분기 실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지금 세계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가 공급망 차질의 영향 속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한 절반가량 가까이 진행됐었는데, 전 증가율로 봤을 때는 2분기보다 확실히 줄은 게 맞습니다. 2분기가 95% 성장했고, 3분기는 33% 정도 성장했는데, 근데 일단 찍혀있는 추정치보다는 EPS가 10% 이상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공급망 차질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마진이 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는 충격은 되게 제한되고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증시도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3, 4분기 일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원가가 판가로 전이가 안 되면서 일부 스프레드 축소도 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애널리스트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일단락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정차 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3, 4분기 실적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지금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이제 차별적인 이익 흐름을 보이는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되게 증시에 안 좋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전부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S&P 500의 매출 전망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세계 명목 GDP랑 똑같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목 GDP란 게 뭡니까? 성장 더하기 물가다라고 볼수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출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식을 인플레 헤지 자산이라고 하죠. 그런 점들이 그대로 이제 매출에 일단 첫 번째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S&P 500의 12개월 선행 매출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한80% 정도의 확률로 일치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물가가 왜 매출에 긍정적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판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만, 이제 아뭐 매입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만 판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느냐, 이두 가지 요소가 사실 기업의 마진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업종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왼쪽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업종별로 보시면 사실은 공급망 차질의 영향에서 원자재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원자재를 따다가 이제 가공하거나 이제 재가공해서 이제 다시 내보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반적으로 제조업 업종은 지금 이익 추정치가 되게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구글이나 뭐 애플 지금은 이제 아이폰 만들지만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사실 미국을 주도하는 이런 기술주들은 사실 공급망 차질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특히 뭐 금융업이라던가 뭐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도 공급망 차질에서 좀 자유롭죠. 그런 업종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국의 이익 영향도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미국의 특별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용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는 생산성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마진이 이제 미국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었던 건뭐 세율,
그다음에 뭐 보조금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미국의 순이익률 증가는 전부 매출 총이익률 증가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하느냐?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원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똑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인건비나 아니면 원자재가 덜 들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아시겠지만 생산성 개선이죠. 그래서 생산성 개선이고 특히나 이런 걸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은 IT나 R&D, 뭐 투자 이쪽에서 기인된 생산성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기술주 같은 경우들은 전부 이제 이런 생산성 현상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이고요. 최근에 이런 생산성 향상이 이제 다른 전통적인 기업들로도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난세긴 난세네요. 불과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디플레를 걱정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인플레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고 그래도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낫죠. 예, 사실은 인플레가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플레가 이제 어느 요인에 따라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뭐 공급 요인이면 원가 부담이 결국 이제 판가로 전이되지 않고 마진의 압박을 받을 건데 뭐 사실 공급망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가 생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 사이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연된 수요들도 계속 있고 사실 코로나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가면은 또 눌렸던 수요들이 계속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특히 미국 기업은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영업 레버러지 효과. 네. 탑라인이 계속 늘어나니 그래도 고정비 부담이 세이브되면서 변동비가 올라오더라도 이익은 나온다라는 맞습니다. 거였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은 플랫폼 기업들이다. 그렇다 네. 보니까 제조업처럼 원가가 판가로 정가가 안 되면 마진 압박을 받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산성이라고 영향을 주셨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이 혁신 기업, 최종재 기업인데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이나 뭐 아시아 신흥국들 이런 쪽 같은 경우에 결국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원가 올라가는 것들을 이쪽의 유통 단계에다가 다 이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이제 생산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가 차별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네. 이제 나가보죠. 사실 주가라는 게 결국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인데 오케이 지금 이제 수요 원가 때문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요가 괜찮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익에는 큰 영향은 안 주고 있다. 다행히 네. 지금까지는요. 근데 결국은 또 밸류에이션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오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 미국이 지금 PR이 한 22배 정도 되나요? 네. 21.5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할인율 부담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제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의 영향은 오히려 이익보다는 물가 이익보다는 오히려 이제 할인율에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네. 말씀 주신 대로 훨씬 개연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UIG라는 이제 지표인데 이게 이제 좀 물가에 약간 어떤 좀 뭐라 그러죠? 노이즈를 제거한 좀 부드럽게 물가 압력을 표현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분석상 용이하죠. 근데 이 지표랑 UIG요? UIG. 네. 언더라인 인플레이션 게이지라고 해서 네. 경제 지표의 그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랑 거의 비슷한데 노이즈가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 지표로 봤을 때 미국의 기준 금리는 항상 UIG가 3%를 넘어서 정점을 찍기 전에 이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 넘어가네요. 네, 3%가 지금 네. 많이 넘어갔죠. 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저희가 92년도 이후에 있었던 한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이때도 똑같이 UIG가 2%를 넘어서 3% 도달한다 이러면은 항상 이제 긴축 압력이 먼저 시작됐었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급등해서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뭐 좀 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빨리 도래해야 되지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좀 더 약간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통화정책이나 뭐 금리를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현상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향후에 한 18개월 정도 2.5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시장이 한 18개월 동안에 4번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이 벽에 부닥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게 네. 뭐 2004년도 마찬가지고요. 2010년, 11년, 뭐 15년 이때가 전부 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익보다는 저희는 밸류에이션을 약간 염두에 두면서 내년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안경이라는 게 사실 디플레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안경입니다. 예, 근데 인플레이션 안경이 다행히 공급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요측 압력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차별적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익은 이제 좀 올라가는 환경은 네. 계속 될 것 같다. 물론 네. 4분기 내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컨센서스는 그래도 떨어지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이고 사실 3분기 실적이 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상향될 여지도 있겠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대신 이제 문제는 할인율도 좀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적과 할인율의 어떤 이제 시속 게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네.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결국은 옥석가리가 전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할인율은 시장 전체에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 일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실적은 좀 차별화가 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과연 실적이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섹터, 뭐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굉장히 심플하겠죠. 그 실적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업종별 차별화를 극명하게 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차트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S&P 500의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 이거는 그냥 복잡하지만 그냥 동조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동조화하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은 동조화되지 않고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가 극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인플레이 부담이 심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지수 조정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뭐 아직 지수 조정을 생각할 시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익이 어쨌든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 것 같으냐. 일단은 내년도를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할인율이 올라온다라고 보면은 성장이랑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업종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업종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감주 내에서는 은행이나 에너지가 장기 에피스 성장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되게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주 내에서는 미디어 엔터, 그다음에 반도체, 플랫폼이랑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종이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를 적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거는 결국엔 이건 좀 약간 재량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량적인 부분인데 현재 물가 상승 국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판가에다가 그런 이제 원가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업종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업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재밌게도 같은 괴에 겹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도 공급망 충격이나 아니면 이제 쇼티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80달러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반도체 업종은 편해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업종 플랫폼 업종은 정말로 이제 인건비 상승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 조금 되게 무관합니다. 특히 공급망 차질과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뭐 정리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업종 전략은 이거죠. 결국은 성장이 계속 나오는데 섹터별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니 금융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좀 올라오더라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밸류에이션 올라왔는데 그보다 차별적인 성장이 나오는 것들이 미디어나 콘텐츠 플랫폼 네. 쪽 그리고 네. 또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쪽이 이제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이 하반기 전망 아니죠 내년 전망이네요. 내년, 전망. 네, 내년 전망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유튜브로 좀 찾아뵐 건데.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전략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내년에 이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우리 테마 업종 예, 글로벌 쪽
이러한 부분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